베로니카는 다시 의무실로 향했다. 그분 정말 괜찮으신 걸까요? 일단 이어나 양의 말로는 단순히 쇠약해져 있을 뿐인 것 같다고 하더군. 어쨌든 당장은 절대적으로 안정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. 저 트레이너님, 혹시 알고 계신가요? 베로니카님이 왜 수용소에 갇혀 계셨는지. 네가 베로니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오구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어. 정말 한심한 노릇이야. 나를 포함한 모두가 전쟁이 끝난 줄로만 알고 있었지.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었어. 그녀는 줄곧 혼자서 전쟁을 치러오고 있었던 거다. 내가 한심한 짓거리나 하고 있을 동안.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. 트레이너님도 열심히 싸워오셨잖아요. 아니, 내가 해온 건 싸움이 아니라 도망이었어. 난 현실로부터 도망치고 있었을 뿐이다. 베로니카를 볼 면목이었군. 하지만 트레이너님은 저를 걷어주셨어요. 도망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. 트레이너님은 저를 구해주셨어요.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. 그런 식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어. 네 입장을 생각하지 못해서 미안하다. 좋아. 푸념을 늘어놓는 건 이 정도로 끝내지. 이제는 우리가 베로니카를 대신해서 싸울 때다. 그녀가 말한 대로 탄광 안에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게 있는 게 분명해. 그렇지 않고서는 모처럼 생산한 병기들을 막다른 길이나 다름없는 탄광으로 보낼 이유가 없으니까 말이다. 이제부터 갱도에 진입해줘야겠다. 그곳에서 상황을 정찰하고 돌아오도록. 같이 싸우자. 우리를 위해 싸우준 베로니카를 위해. 너희를 믿는다. 이겨내라.